자, 다음은 제4장 공법상 계약입니다. 329번. 계속성 있는 계약직 공무원의 신뢰가 파탄됐다면 막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자, 330번입니다. 지자체의 공공계약, 그리고 조달계약, 사업성 계약이라고 했죠? 따라서 사업성 계약의 원리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공공계약, 조달계약, 기억하세요. 다음, 331번.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고 보죠. 물론 행정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행정 분야의 공법상 계약도 활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따라서 권력행정에도 공법상 계약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 과학기술 법령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 협약의 분쟁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관련 법령, 과학기술 법령이니까 공법 규정에 따른 계약,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자,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당사자가 돼서 체결한 계약은 사법성 계약으로 봐야겠죠. 따라서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알아두시고요. 334번. 이게 앞에서 본 권력행정 분야에서 공법상 계약이 활용된 사안입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계약. 보면은 공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서의 이러한 허가는 원래 행정재산을 목적의 사용 허가로 받을 사안인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이 계약을 특허로 봐버린 거예요. 특허로. 유명한 판례니까 알아두세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우리 판례는 사실상 행정재산을 목적의 사용 허가로 봐서 특허로 봤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335번.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시공자의 공사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조달계약, 도급계약, 공공계약 다 사업성 계약이죠. 따라서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도정법,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시공자의 공사 도급계약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죠. 사법성 계약이니까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다음 336번. 자, 여기는 공식이네요. 위촉, 해촉, 전문직 계약직, 공법상 계약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336번에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의 성질은 공법상 계약이고 분쟁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다음 337번 공식이네요. 전문직 나왔어요. 전문직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쟁송 방법은 전문직,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이렇게 공식화 시키세요. 자, 공포성 계약의 의무를 불행하면 대집행이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죠. 왜냐면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는 하명인 의무예요. 하명 처분인 의무입니다. 이런 공포성 계약 의무의 불행은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 339번. 행정청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처분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관련 법령을 참조해야 됩니다. 이건 답안지에 써야 될 판례니까 키워드를 좀 익혀놓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효과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로 규정되어 있다면 처분, 없다면 단순한 공법상 계약 해제로 봐야 될 겁니다. BK21,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해제 두 개는 처분성 인정된 사안이죠. BK21, 사업 협약의 해직 통보, 판례는 처분성 인정했다. 그 이유는 관계 법령에 분리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341번. 합의 위반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감찰 통보를 했다면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는 거죠. 법령에 따른 직권 감찰 통보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입니다. 법령의 분리 규정까지 있어요. 다음 342번. 서울시 조례에 따른 계약직 업무지만 공개 채용 거부의 처분성. 자, 조례에 따른 계약직 우리 공식이었죠. 전문직 계약직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43번.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사업 협약. 공법상 계약이죠. 해지의 처분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사시에서 사례로 출제가 됐던 판례니까 알아두세요. 자, 344번입니다.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사업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알아두시고. 345번. 지자체와 유한회사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이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따라서 그 분쟁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346번.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 이건 처분이라고 했죠. 처분이니까 당연히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음 347번. 요청 조달 계약이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침입적, 이거는 조달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죠. 사법상 계약과 관련된 조항에 침입적 처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부정. 기억하시고. 348번. 공법상 계약이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에 포함되느냐? 사실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했죠. 따라서 긍정. 뭐만 빠진다?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만 빠진다. 다음은 제5장. 사실행위입니다. 장부 제출 명령. 이건 하명이죠. 세무조사 결정.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350번. 공법상 사실행위도 국가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이라고 봤죠. 다음 351번.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또는 교통신호기 설치. 대표적인 물적 일반 처분입니다. 따라서 처분성이 긍정된다. 다음 352번. 규정시설 내 과밀 수용 행위가 헌법손해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냐? 판례는 긍정을 했죠. 권력적 사실행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353번. 행정지도 불능에 따른 불리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강제성이 수반될 수 있어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수반되면 안 돼요.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불행에 따른 불리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볼수 있다는 게 헌재 결정이죠. 다음 354번. 애도 교육청의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조례 부칙에 근거한 전자파 안심지대에 이미 설치된 기지국 철거 권고가 권고, 행정지도죠. 권고, 권유, 요청, 행정지도입니다. 비권력적인 행정지도냐? 맞습니다.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법률 유보, 즉 유보는 근거죠. 법적 근거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355번.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행정지도 불능에 따라 일정한 처분이 나왔다면 그거는 당연히 항고소의 대상이 되겠죠. 다음 356번입니다. 행정지도가 말로 이뤄진 경우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죠.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357번. 이것도 법 규정이네요.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 내용은 공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다음 358번.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도 사실행위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했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직무 수행에 해당된다. 직무집행에 해당된다. 다만 359번.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는요,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면 국가배상은 부정될 겁니다. 다음 360번. 도로폭에 대한 행정지도. 이거는요, 권고, 권유에 불과하죠. 도로 지정행위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음 361번. 행정지도에 상대방 지도 방식 내용에 관해서 그 상급기관의 의견 진술을 할수 있어요. 상급기관의 의견 제출을 할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조사입니다. 362번. 최근에 행정조사와 특히 행정조사 중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는데 강제조사와 즉시 강제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다음 363번. 행정조사나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어요.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특히 강제조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행정조사의 의미 성격.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일체 행위를 행정조사라고 불러요. 이때 임의조사, 상대방이 동의를 받는 임의조사는 비권사,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그리고 강제력이 수반되는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 준수를 요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도 법 규정에 있어요. 다음 366번입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상 대리인 동의하면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367번. 세무 공무원의 관서법상 행정조사를 행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앞서 수색영장이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다만 행정조사를 넘어서 범죄 수사의 목적이 되면 그때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범죄 수사로 나아갔다면 그때는 영장이 필요해요. 국세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면 위법한 거죠.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무효로 봅니다. 중대한 절차, 중대한 하자로 봐요. 중대한 하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세무조사는 이거는 영업의 자유를 너무 침해해요.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면 그냥 이런 과세 처분은 무효로 봅니다. 다음. 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선언입니다. 369번. 행정청이 대지평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인이 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대지평을 할수 있는 주체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인은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해서 그런 행정청의 대지평 권한을 대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판례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지평이라는 공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면 사법상 강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여기는 특수한 그 예외가 인정되는 거죠. 행정청이 대지평을 실시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인은 자신이 대지평을 할수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강제집행을 통해서 대의가 가능한 겁니다. 370번. 공유재산에 대한 대지평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공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2차 철거명령. 2차가 있다면 1차가 있겠죠. 1차만 처분이고 반복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2차 철거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성 부정됩니다. 거부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된 거부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거부 처분 이후에 새로운 신청을 하고 2차 거부 처분이 나왔다면 그것은 새로운 신청, 새로운 처분이 된다고 했죠. 다음 372번. 이건 대지평법 3조 3항입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개고나 영장 통지를 승낙할 수 있다. 3조 3항이 있어요. 373번입니다. 대집행 요건은 대집행 개고 요건은 특문 상대죠. 개고의 요건. 특문 상대. 첫 번째는 내용 범위, 대집행의 내용 범위가 특정돼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이행 기간을 줘야 된다. 대집행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때 이 특정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대집행 개고서에 의해서만 대집행의 내용 범위가 특정될 필요는 없고 개고서 전후에 송달된 여러 가지 문서로 대집행 내용 범위가 특정 가능하다면 문제 없다고 보고 있죠. 다음 374번. 대집행 실행이 완료됐다. 철거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집행 개고를 다툴 소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테니까. 375번입니다. 한 장의 문서로 하명, 즉 철거명령과 개고를 결합시키는 결합개고, 판례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때 한 장의 문서에 그 이행 기간은 하명 처분에 필요한 기간이면서 개고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376번. 대집행 실행이 정황할 때 대집행으로 실력 배제가 가능하냐?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규정이 없습니다.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느냐? 대집행으로 실력 배제가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도 없고요.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다음 379번. 금지 규정으로부터 자기 하명, 의무를 명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부정. 의무를 명하기 위한 하명 처분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다음 380번. 토지 건물의 인도 또는 명도는 비대체적이죠. 점유주는 수반해서 비대체적이어서 대집행은 가능하지 않다. 부정입니다. 다음 381번. 대집행 각각의 절차는 하자 승계가 긍정된다는 내용입니다. 382번. 지자체가 자치사무에 관한 양별 규정에 있어서는 법인으로 본다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온 지문이네요. 독립된 공법인이다. 383번.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은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어요. 통고 처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형사 재판 절차로 넘어가죠. 다음, 384번.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 시, 범칙금 납부 기간 동안은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요. 따라서 직결 심판이나 공소 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다음 385번.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반복 개고는 처분성이 부정되죠. 최초의 개고만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반복 개고는 우리 판례는 반복된 2차, 3차 개고는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죠. 다음 386번입니다.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의 상대방은 법령상 법상 책임자죠. 실제 행위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있다. 다음 387번. 대집행에 따른 의무는요, 행정청이 부과할 수도 있지만 법령에서 직접 부과될 수도 있어요.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도 직접 부과도 가능합니다. 다음 388번 이행강제금 조관 문제인데 388번의 기업범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이중처벌 아니죠. 니은번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승계상속 안된다.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과징금은 가능하다. 다음 뒤에번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선택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제한은 아니고요.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했다면 그러면 중복적 중첩적 제재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1번 이행강제금의 징수 반복부가 가능하죠. 이행강제금 반복부가 가능합니다. 반복부가 할 때마다 시정명령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 후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면 더 이상 부과는 할 수 없어요. 부과는 즉시 중지가 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행을 했다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이행했다면 더 이상 부과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예 좀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오늘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시험 본 1회 경찰 간부 시험 행정법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는데 참 우연찮게 우리 최상판에 제가 이거 예상 문제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올해 출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보고 베꼈는지 경찰 간부 1회 행정법 시험 문제 지금까지는 주관식이었는데 이번에 객관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뭐가 있냐면 공정거래법 있잖아요.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요. 예와 결론이 달라요. 음행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행만 했으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음행기간이 경과해 이행했더라도 그 음행기간 동안의 불이행에 대해서 부과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건데 왜 특이하냐면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이게 과거에 과징금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행 확보를 위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공정거래법은. 이건 제가 헷갈릴까 봐 일부러 안 한 건데 오늘 보니까 이 강의하기 전에 제가 살펴봤는데 올해 그 경찰 간부 시험 행정법 객관식에서 이 지문이 답이 되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이게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음행 기간 경과 후 이행을 했더라도 불이행 기간 동안에 그런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특이해요. 이거 헷갈릴까 봐. 참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공정거래법만 기억하세요. 공정거래법. 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음 389번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간접적 수단이에요. 따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죠. 제재로서 형벌로 보지 않습니다. 제재나 손배가 아니에요. 390번 이행기간이 도과하여서 이행했더라도 더 이상 부과는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가 뭐라고요? 390번의 예외가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가능해요. 이행했더라도 이행기간 동안의 불이행에 관한 부과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최근 판례거든요. 이게 우리 최상판에 있습니다. 이 지문이. 근데 원칙을 더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이행강제금은 음행 기간 경과 후라도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391번 건축법상 이행을 위해서 적법한 신고를 했는데 위법하게 반려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이 위법한 신고 반려 때문에 이행을 못한 거니까. 392번 이것도 많이 나온 거죠. 과거의 이행기를 제공하지 않은 과거 기간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그냥 무효예요. 무효. 당연 무효. 393번 건축업의 명의 변경 없는 양수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법상 책임 있는 자니까 양도인이 되는 거죠. 왜? 아직은 양도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394번입니다. 장기 미등기자의 이행기간 경과 후 등기 신청을 했다면 이행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행이 됐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얘는 공정거래법이다.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과징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재의 성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걔는. 다음 395번 의무 내용을 초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를 무시했더니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위법합니다. 그게 근소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해요. 의무 내용을 초과한 잘못된 예고 통지서가 나간 거니까 행정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다음 396번입니다.
이행가등점의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에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항고소송 제기가 불가한데 잘못 안내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잘못 안내하면 재판관들이 창설되느냐?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39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 목적의 경찰관 제지를 즉시강제라고 판례가 명시적으로 썼어요.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죠. 398번. 본사와 가산세, 세액산출 근거는 각각 기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399번. 여러 종류의 가산세도 각각 구분 기재해야 됩니다. 400번. 사업정지 처분에 관한하는 변형된 과징금은 재량이죠. 대상자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나와야 되고 그 대상자는 실제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이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 401번입니다. 공매 처분이라고 부르죠. 공매는 그 자체가 처분입니다. 공매 통지는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에요. 공매의 사전적 절차죠. 402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제한은 아니에요.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하면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403번.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올해 시험에서 나왔어요. 타 시험 객관식 문제. 다음. 행정상 즉시강제는 당연히 개별적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보충성 원칙도 중요해요. 비례성 원칙도 충족해야 됩니다. 405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 조치는 이건 직접 강제예요. 직접 강제는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다음 406번. 대집행 요건 중 보충성,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과 관련해서 그 수단은 덜 침입적 수단이죠. 직접 관계는 행정부는 더 침입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407번. 과징금 부과 처분의 산정 기준이 부과 당시 기준이 맞겠죠. 추후에 새로운 자료에 근거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건 신뢰 반할 수도 있고,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은 부과 처분 당시를 그냥 기준으로 해요. 그 위에 새로운 자료에 근거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질서의 반응의 규제법, 과태료죠. 기업권, 408번의 기업권. 원래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조치는 고의과실 같은 걸 묻지 않는데, 질서의 반응의 규제법, 즉, 과태료만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입법을 했어요. 남용방지를 위해서 입법화한 겁니다.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수 없어요.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어요. 묘한 거예요. 판례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고 판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질서의 반응의 규제법을 하면서 형법총칙과 유사하게 만들면서 고의과실을 요구했어요. 니은번, 대리인 사용 종업원에 위반 시 법인 또는 개인이 과태료 부과 가능하냐? 행위자가 아닌 자,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 디귿번. 이건 형법하고 똑같아요. 진정신분번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질서의 반응이 성립합니다. 부진정 신분법에 관해서는 신분이 있는 자에게만 가중강경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1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과태료 재판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다.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5년 기억합니다. 그리고 위헌범.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도 조문이니까 그냥 키워드 잡아놓으세요. 비헌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이 가능하냐? 이거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는 이의를 제기하면 소멸하고 재판에서 과태료 재판이 열려요. 따라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도 아닙니다. 다음 시옷번. 과태료 재판의 집행 기간은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가 당사자예요, 이 재판에서. 다만 그 집행은 최초 과태료를 부과했던 행정청에게 위탁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9번. 하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과태료를 합니다. 뭐 2분의 1 가산 이런 형법에 있는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돼요. 트릭입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과태료로 나가요. 410번 기업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종업원의 범죄 성립, 종업원이 처벌되었을 것이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자 처벌의 전제 요건이냐? 전혀 별개로 봐요. 따라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과 상관없이 영업주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이런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니은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양벌 규정의 법인이 된다고 했죠. 디귿번,
과태료 납부 형사처벌하는 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 아니에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 자체가 없어요. 1번. 여객자동차법상 과태료 감찰 처분의 유추, 이런 불리한 규정에 관한 유추해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411번.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타시험에서 사례로 나왔습니다. 기업번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공개 결정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거 처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봤어요. 처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불합법 판단에서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끼칠 뿐이다. 다음 니은번. 중간행위로서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결정 이거는 처분으로 볼 필요 없다고 봤어요. 처분이 아니다. 중간적 결정이 불가하다고 봤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다음은 행정 절차입니다. 절차 당하자에 대한 하자 처리 시적 한계는 쟁송 제기 전까지만 하자 처리 인정하죠. 413번. 절차 당하자는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죠. 414번. 기속행위 실체적 실체적 내용에 하자 없이 절차상 하자만으로 위법 사유가 된다. 이게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라는 거예요. 긍정이 되죠. 다음 415번. 장관의 보육사업 안내의 인증 취소의 절차 일부를 규정했다. 이것만으로 절차법 적용 배제되면 안 되겠죠. 근데 안내에 불과한데. 다음 416번. 공무원 인사처분에 관한 전부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을 때만 행정 절차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절차법 3조 2항 9호죠. 타 시험에서 이미 사례로 출제가 됐어요.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 기록관장인데요. 직권 면직 처분에 행정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느냐? 아니에요. 자, 행정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행정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공무원에 관해서는 직위해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육군 3사관 사관생들에 대한 택처분에서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얘도 이제 중공무원일 텐데 부정 뭐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뭐나? 공무원에 관해서는 직위해제만 절차법에 적용 배제된다. 다음 이건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15임용 결격 사유를 이유로 정규임용 취소 시 절차법 적용 배제되느냐? 배제되는 건 직위해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판례라고 했어요. 저거는 타시험에서 사례로 나왔으니까. 자, 420번. 귀하 결정 시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 이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귀하 결정에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행정절차법 3조 2항 9에 있죠. 그리고 이 뒤에는 아직까지 모의고사를 안 나왔는데 실제 판례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귀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귀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량이라는 건 귀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귀하 결정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 재량이 있는 거예요. 아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귀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안 되는 례를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421번. 자,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거 지방의 승인을 받은 사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사안, 그리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출입국 난민 귀하에 관한 사안,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안, 3조 2항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좀 눈에 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이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권은 어디에도 징계위원회에도 미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다음 423번.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할 때는 입력하는 순간 신청이 돼버려요. 도달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처분서를 발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문 문제입니다. 다음 이게 올해도 타시험에서 이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 이것도 그 우리 쪽 시험 문제인데 작년 시험 문제인데 올해 경찰관무 시험 1차 객관식이 나왔어요. 부적격 사유가 없는 총장 후보자들 중에서 더욱 적합한 자를 임용 제청했을 때는 탈락자에게 개별 심사목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다고 했죠. 이것도 기본과 그 8회 강의할 때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우리 시험에서 난 시험 문제 작년 지문 중에서 어려운 지문입니다.
다음 425번.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 상실되면 그 요구되는 자격 상실이 법원의 재판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의견 제출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만 재판을 통해서 증명됐다. 그런 경우에도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처분 여부라든가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의견을 들어봤자 처분을 할지 말지 또는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만 의견 제출 절차가 적용 배제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최근에 작년에 타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